여러분 좋아요 유튜브. 오늘은 저번에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크림 까르보를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요거 맛보기 한번 해볼까요? 혹시 매울까봐 우리도 좀 매워서 그럼 라면 만들고 올게요. 비벼볼게요. 아 소스! 11살 때는 아직 4학년 학교도 안 가서 요 정도만 일단 넣고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뻐요. 매워. 일단 비벼볼게요. 오, 너무 빨간데? 매운 게 늦게 오니까 한번 기다려볼게. 한 줄 남은 거 요만큼 지또만큼 먹어. 무서워. 왜 지또만큼 먹어도 매운데? 매운 게 늦게 오긴 하네 확실히. 오늘은 맛보기만.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게? 진짜 맵긴 맵네요. 진짜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네. 조화가 아 소스 반만 넣었어요. 아 반이 아니고 이것도 이 대랑 똑같이 맵잖아. 말지 마. 아빠들이 강요한 거 아니야. 네가 먹은 거야 그지? 맵긴 매운데 맛있는 맛. 맵긴 매운데 중독돼. 중독? 응. 아니 맵긴 매운데 맛있. 야, 그만 먹어. 뭐 불안해. 배 아플 수 있어. 좀 쉬었다 먹어. 면도 올 것 같으면. 얘기를 해. 아니, 매워요. 많이 매워. 쉽게 말하자면 매워요. 여기 불닭볶음면 진짜 먹었습니다. 큰 컵. 어른들도 맵다는 불닭볶음면. 우유를 계속 먹고 있네요. 여기까지 할까? 더 먹겠어? 아니 더 먹지 마, 먹지 마. 먹지 마, 먹지 마. 그러고 있는데 땀 나. 아이들이 먹으면 땀나요. 매워서. 너는 강아지야. 최종 평가를 해주세요. 어떤지. 매워. 그냥 한마디로 많이 매워. 다음에. 자 여러분 오늘은 자 이거 어른들도 맵다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봤습니다. 크림 까르보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얘는 좀 맵네요. 그래서 양념을 반 넣는데도 좀 맵긴 맵네요. 요거는 아이들이 먹으면 아주 매워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구독해주세요. 오늘 보여줘야 되는 거야. 블로그야 블로그. 안 먹어도 돼. 안 먹고 나서 그냥 가. 봐봐, 많이 올려봐.
맞네. 이 맛은 아니다. 잘했네. 잘했네.